우리는 왜 그토록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걸까요? 우와, 우와, 우와. 와, 크다, 커. 시골 살면 다 떼요. 특전사, 특공대. 너 어디 특공대입니까? 205입니다. 이 맛이 왜 그리도 생각났던 아유, 걸까요? 맛있다. 너무 쫀득해. 얼마서 먹는 거야? 아무런 걱정 없던 어린 시절처럼 오늘을 사는 행복한 사나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 재밌다 이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들어볼까요? 높지만 정감 넘치는 산과 깊지만 부드러운 골이 있는 곳, 강원도 원주로 왔습니다. 출구의 한파주의보가 내린 겨울날, 꽁꽁 얼어버린 산중에서 나무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참나무다. 수수한 무렵네 이거. 잘 타갔다. 말라서. 산중에 살고 있는 형님 집에 도시에 사는 동생이 놀러 온 건데요. 워낙 추운 곳이다 보니 오자마자 불 뗄 거리부터 구하러 나온 거랍니다. 네, 힘이 장사하시네요. 시골 살면 다 떼요. 전기도 없고 그리고 나무가 없으면 여기 추워요. 겨울에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 전기가 안 들어와요 여기는. 조금 올라갔네요 오늘은. 지금 영하 20도. 여기가 원래 이렇게 추운 곳이에요? 시내랑 한 3, 4도 차이 나요. 이 혹독한 산중, 전기도 없는 오두막에 살자면 불편한 것 투성이에 힘들 것만 같은데 그 반대랍니다. 네, 여기는 올 때마다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이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도 여기 논밭이었거든요. 여기. 이곳은 형제의 고향이거든요. 너무 길게 퍼왔다. 도시로 나갔다가 이제야 원하던 곳에 와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니까 시행착오는 놀이고 불편도 즐거움이죠. 음식 만드는데 네. 땅바닥에서 하면 좀 불편해요. 이건 솔잎 아닌가요? 이따가 칡떡 해 먹으려고. 이 정도면 돼요. 칡으로도 떡을 만든다니 좀 생소한걸요. 키 높이 맞아? 높이? 어, 맞아. 급조적으로. 네, 여기는 다 급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여기 오면 뭘 하나 하려도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그런데 이 가루는 뭘까요? 네, 이거는 제가 원래 칡을 캡니다. 칡을 빠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담궈서 네, 전분을 내린 겁니다. 이게 요즘에 음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 할머니 때 직접 수확해 놓은 콩도 넣지요. 강원도 사람들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강원도식 통편이. 네. 칡을 캐는 것만으로도 몹시 힘이 들고 칡 전분을 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릴 적에도 농사 끝나고 한가로운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답니다.
치꿀떡. 네, 치꿀떡. 치꿀떡. 먹어. 추억의 음식을 손수 만들어 먹는 재미가 쏠쏠하죠. 너무 쫀득해. 얼마서 먹는 거야? 도시에서 바쁘게 살 땐 상상도 못했던 여유를 누리며 삽니다. 여름 낚시 갈 때 거의 불 필라고. 아직도 많아져야 되나 봐요. 예, 맞아요. 여기 오면 이런 게 많아요. 야, 일로 와봐. 잠깐만. 뭐야? 여기 좀 묶어줘봐. 남날로 만들라고? 응. 오, 좀 형님의 난로는 좀 다르네요. 그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아유, 딱 좋아 이게. 근데 이거는 무거울 것 같은데? 뭐가 무거워? 이게 가벼운데. 야, 추워.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이것도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특전사, 특공대. 두 분 다. 네, 특전사 출신. 나는 빼고. 나는 특공대 출신. 오. 내가 어디 특공대입니까? 205입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난로를 만들어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저수지로 왔습니다. 네, 여기서 낚시할 겁니다. 얼음 낚시. 어렸을 때 여기 낚시 많이 하러 왔었거든요. 근데 고기 진짜 많아요. 여기. 몇 센티 정도 얼었을까요? 10cm 넘게 얼었어요. 와, 이 추위에도 고기가 잡힐까요? 바로 위에서 이렇게 불을 끄어도 괜찮아요? 안 녹아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는데요. 큰가 보다. 얼었어, 얼었어. 잡았어? 아니, 떡밥이 들어갔어. 야, 여기가 어쩌지? 야, 떡밥이 돼. 야, 쓰러졌다. 야, 쓰러졌다. 이걸 어쩌나요? 이렇게 돼. 이거는 개품이 개품. 개품? 실용성이 없잖아. 이거 야, 말 좋아. 뭐 실용성이 없어? 잘 타는구만. 아니, 자빠지면 그거 저기. 아니, 안 잡혀도 이제. 오늘 잡을 수 있겠죠? 왔다! 야, 불이 저쪽으로 다 가는데? 계속 올라오는 것 같네요. 당숙입니다, 당숙. 네, 큰 당숙. 네.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 크다, 오우. 붕어, 붕어, 붕어. 야, 크다, 커. 야, 겨울 붕어가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그새 옆으로 오셨네요. 아이고, 잡았다. 어, 크다. 오, 크다. 고기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왜 형제한테만 안 와줄까요? 너는 아니? 저희 삼촌은 붕어한테 이긴 거예요, 머리싸움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힘 내보죠, 뭐. 이거로. 잡았다. 잡았다. 어, 색깔 좋다. 그런 것 같아. 그럴 거. 오, 좋아, 좋아. 좋아, 색깔 좋아. 좋아, 색깔 좋아. 딱 먹을 만큼만 잡아가지고. 손맛이지, 손맛. 그럼요. 욕심부리면 안 되죠. 어릴 적에 나무를 떼며 살아서 고기를 잡아오면 항상 숯불 위에 구워 먹곤 했죠. 약간 꾸덕꾸덕 해줘야 돼.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대요.
옛날엔 그 저기 그냥 잡으면 숯불에다 그냥 이렇게 꺼 먹고 막 그랬었거든. 소금 찍어 먹고 그러면 그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추장을 바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 비린내도 별로고. 그래서 이젠 더 바랄 게 없죠. 맛있는데? 입맛에 추워져서 겨울 낚시 하는 건지 보람 있네 이거.